지구에서 출발한 지 7개월, 이제 곧 인류의 첫 화성 거주 실험이 시작됩니다. 대기 진입 각도는 단 12도, 1도만 벗어나도 우리는 대기권에 튕겨나가거나 불타 사라집니다. 열방패가 붉게 달아오르고 선체는 6배 중력에 쥐어짜입니다. 낙하산이 펼쳐지고 로켓이 점화되며 착륙선이 붉은 먼지 속에 내려앉습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30일은 오직 우리 힘으로 버텨야 합니다. 화성 대기는 지구의 1%도 안 됩니다. 헬멧을 벗는 순간 피 속에 산소가 끓어오르고 15초 안에 의식을 잃죠. 밖은 영하 60도, 바람은 시속 90km. 오늘은 임시 거주 모듈부터 설치합니다. 모듈 내부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산소 농도 21%, 질소 78%. 지구와 같은 비율로 맞춰야 합니다. 단 1%만 어긋나도 두통, 혼수, 사망까지 이어집니다. 화성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없습니다. 극지방 얼음과 토양 속 수분을 추출해야 하죠. 100kg의 토양에서 단 1리터. 메뉴는 감자. 1970년대 바이킹 탐사선 자료 덕분에 화성 토양에서 감자를 재배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다만 토양 속 과염수 산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치명적입니다. 화성의 먼지는 미세 유리 가루처럼 날카롭습니다. 스페이스 슈트 관절에 끼면 마모를 가속시키고 폐 속에 들어오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모듈 외벽에 먼지 차단막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 지표 샘플을 채취합니다. 산화철이 태양빛을 반사해 붉게 빛나는 토양. 마치 모든 것이 녹슨 행성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지구와의 통신 딜레이는 최대 22분. 위험하다고 보내도 답이 올 땐 이미 늦은 시간이죠. 결국 모든 판단은 이곳에서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태양이 지고 기온은 순식간에 영하 80도로 떨어집니다. 모듈 내부 난방이 꺼지면 4시간 안에 얼어 죽습니다.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별자리가 머리 위에 펼쳐집니다. 저기 작은 푸른 점, 저게 우리가 떠나온 집입니다. 산소 재생기가 멈췄습니다. 수리 매뉴얼은 있지만 지구 기술자가 여기까지 올 수는 없습니다. 8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모듈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에서 가져온 음악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은 수주간 이어집니다. 시속 160km의 바람이 모래를 휘날리고 태양광 패널은 금세 마비됩니다. 전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광, 밤에는 연료전지. 그나마 연료전지도 한 달이 한계입니다. 토양 샘플 속에서 과거 미생물 화석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여긴 한때 살아있는 행성이었습니다. 화성 중력은 지구의 38%. 움직임은 가벼워졌지만 근육과 뼈는 빠르게 약해집니다. 매일 2시간 저항밴드로 운동을 합니다. 먼지 폭풍 속 전기장이 축적돼 번개가 칩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빛만 번쩍, 그리고 끝. 외부 장비의 배터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곳의 밤은 기계마저 죽입니다. 22분 딜레이가 있어도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지구는 여전히 푸르고 바다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80km 떨어진 마리너 협곡을 향합니다.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4배 깊고 20배 길죠. 이곳은 한때 거대한 강이 흐르던 자리입니다. 감자 재배기에서 첫 수확이 나왔습니다. 이 작디작은 덩이줄기가 이곳에서의 생존을 의미합니다. 모듈 하부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진공 속에선 작은 틈도 치명적이죠. 에폭시와 필름으로 임시 보수했습니다. 토양에서 산소를 추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분해 실험을 합니다. 정극이 과열되며 펑 소리가 났지만 성공입니다. 화성은 바람소리마저 희미합니다. 기압이 낮아 소리가 거의 전달되지 않죠. 이 고요가 때로는 무섭습니다. 하늘은 붉고 태양은 작고 희미합니다. 지구보다 3분의 2 작아 보입니다. 수분 재활용 장치에서 물을 끓여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향이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입니다. 방사능 경보가 울렸습니다. 태양 폭풍이 지구 자기장 밖까지 뻗쳐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두꺼운 물탱크 뒤에 숨어 9시간을 버텼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샘플을 포장합니다. 이제 남은 건 집으로 돌아가는 일뿐입니다. 로켓이 붉은 하늘을 뚫고 떠오릅니다. 저 아래 작고 고독한 거주 모듈이 점처럼 멀어집니다. 화성에서의 30일, 지구에서는 단 15분의 이야기일 뿐이었죠.